피카츄이의 에너지 대본. 안녕하세요. 저는 피카츄이고요. 저는 권 선생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또 근래에 원전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파보고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한병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한병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태풍 때문에 정지되고 문제가 됐었던 원전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현재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태풍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원전이 총 8기. 거든요. 고리 1, 2, 3, 4, 5기 모두 소외 전원이 상실이 됐고요. 그리고 신고리 1, 2, 5기도 소외 전원이 상실이 됐고, 월성 2, 3, 5기는 이제 터빈 발전기가 정지가 됐습니다. 전체 원전이 24기 중에 뭐 3분의 1이 가동한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정비나 이렇게 정지해 있던 원전, 네. 위험한 건 사실 가동 중인 원전이 급격하게 전기가 끊겼을 때가 위험한데, 그런 거로 치자면은 한 뭐 18개 중에 6개, 뭐 비율은 비슷하네요. 네. 어쨌든 3분의 1이 그것도 같은 지역에서. 이 원전이 정지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원분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뭐 사고, 이거 뭐 일단은 사고라는 워딩을 쓰기로 하죠. 사고 관련된 연분 이야기를 들은 게 4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경락 건물에 철판이 뚫려가지고 최후의 방벽이라고 하는 그게 구멍이 났는데, 그때 안수원이 처음에 이야기 났을 때 해수에 의한 연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요번에 또 연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기억을 되새기는데, 물론 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도 아니 연분 때문에 그랬다라는 뭐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양반들이 자기들이 감당 못하는 진실이 나오면 항상 연분이라는 워딩을 쓰는 거 아닌가, 상습적으로. 바닷가 옆에 있으니까. 예,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가 면밀하게 안 되고 계속 지금 뭐 연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연분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공개된 건 연분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과학의 시대잖아요. 21세기고 그러면은 뭐가 때문이다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수원 측 입장은 뭐 연분일 것이다라는 뭐 추측인 거죠. 뭐 스파크가 일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송전선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 애자 부분에 연분이 붙어서 거기서 뭐 절연이 돼야 되는데 전기가 통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연분이 농축될 수 있는 위치잖아요. 해안 지형이면 당연히 해안가니까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태풍이 한두 번은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이런 개연성은 계속 있었고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를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변성기라고 해가지고 전압을 떨어뜨려 기계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뭐 물이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발전소 밖에 이제 야외에 있는 이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수가 돼야 되겠죠. 네. 네. 집도 방수 설비가. 그렇죠. 좀 뭐 요즘 집에 마당에 키우는 강아지 집도 낙하를 칠해주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방수 설비가 돼야 되는데 물이 들어갔다. 아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 부품은 다른 발전소나 시설에 대한 부품보다도 가격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 성능이나 네. 방수 성능 당연히 보존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물이 들어갔다. 그것도 동시에 뭐 고리 3, 4, 5기, 그 다음에 월성 2, 3, 5기. 네. 어이가 없네. 이게 단순히 뭐 변성기가 아니고 자동차도 구하는 대수 중에 하나씩 고장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랜덤하게 하나씩 간다 그러면, 아, 저게 재수 없는 부품이었구나. 재수상에 뭐 오류가 있을 거. 그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품이 왜 동시에 4개씩이나 세트로 이렇게 고장 났다라는 거는, 아, 이게 뭐 부품에 과연 방수 성능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등급의 부품이 잘못 공급된 거 아닌가.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원전 뭐 비리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부품 비리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외 전원 상실하고 터빈 발전기 고장, 이거 두 가지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외 전원이 상실됐다는 건 뭐죠? 아, 원자력 발전소가 돌기 위해서, 물론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시설입니다만은, 이 만든 전기는 다 내보내고, 내가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는 전기는 외부에서 전기를 가져옵니다. 아, 원자력 그러니까,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전기가 필요하다. 네.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죠.
이 많은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소의 핵 반응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물을 전기로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핵연료도 덮이기 위해서 뜨거워져야 될 거고, 그렇다면은 뜨거워진 핵연료하고 이 물의 조건에서 어느 순간에 전기를 끊어버리면 이 뜨거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식혀줘야 되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네. 식혀주는데 전기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상실되는. 그렇죠. 식혀주는 전기가 상실돼버린 거죠. 그 상태라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번에 소외전원 상실의 그 어떤 뭐 안전상의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NRC나 이런 데 규제를 따르면 소외전원 상실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뭐 비상전원 장치가 작동을 했으니까 안전한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안전성을 확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지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농담하신 걸 겁니다. 요번에 전원이 단전되면서 돌아간 시설이 비상 디젤 발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비상이란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emergency라고 네. 그러는데, 이 비상이라는 이야기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발전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발전기다. 비상 장비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 디젤 발전기가 켜졌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농담일 겁니다.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 전원으로 충분히 발전소를 냉각시키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다가 이게 전원이 끊기면 비상 디젤 발전기라는 게 켜져가지고 발전소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만큼만 공급해줄 수 있는 발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번에는 뭐 비상 디젤 발전기가 돌았기 때문에 물론 안전에는 설계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 디젤 비상설비라는 것들은 안 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발전소당 두 대 또 많은 경우에 네 대씩 비상 디젤 발전기를 설치한 이유가 한 대만 돌아도 안전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안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 디젤 발전기 돌아가는 기름인 탱크가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넘어와가지고 그 발전기가 작동이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최후의 순환이 망실된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조그만 그보다 용량은 작았지만 부가적인 뭐 전원들이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비상 디젤 발전기보다 용량은 작고요. 발전기 터빈이 네네. 정지됐다.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터빈이 전기를 만드는 설비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는 힘을 이제 발전기에다가 몰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데, 뭐 발전소 입장에서는 터빈이 정지해도 돌리는 전기를 그냥 터빈으로 안 하고 그냥 바로 흘려보내든지 대기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망에서 하나가 내보내고 있다가 이게 끊겨버리면은 터빈이 정지되면서 이 들어오는 전원에 영향을 줘서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닙니다. 터빈이 끊기는 거. 하지만은 뭐 원자력 발전소 안전 측면에서 내보내는 전기가 못 내보낸다고 해서 발전소에 크게 영향은 주지는 않는다. 냉각시키는 기능이 한 3일 정도만 없어도 다 해결료가 끌어넘칩니다. 90만 부족 대책을 세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집 주변에 주유소가 있으면 위험은 하죠, 그렇죠? 네. 하지만 주유소가 아니고 저유소가 있으면, 저유소 터지면